될 때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쓰는 라스트 맨으로 썼었죠. 와. 무대 맨 마지막. 네. 굉장히 중요해. 래퍼. 어, 래퍼. 연예인의 연예인. 어. 네, 그래 가지고 그때 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아무리 마지막에 썼었어도 제가 받는 돈은 막 38,000원 이럴 거예요. 아, 진짜? 네, 38,000원 이럴 거예요. 아, 진짜? 네, 되게 힘든 시절이었었겠죠. 아니, 홍대 킹을 먹었는데? 그러게. 네, 근데 이제 거기 그때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 공연장에서 떼먹는. 아, 떼먹는. 아. 저희는 근데 이제 랩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. 아. 그냥 하신 거예요? 그냥 저희는 무대만 있으면. 무대만 있으면. 와. 그래서 38,000원 주면 어? 와, 오늘 38,000원이구나 해가지고 이걸로 저기 홍대 저기 그 있거든요. 그 고추장 불고기 파는 데 있거든요. 어. 가가지고 맨날 그거 먹고.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지. 그때 사기를 좀 당했었구나. 38,000원은 말도 안 되는 거네. 저희가 맨 마지막에 썼었고 저희 보러 온 관객들이 그래도 몇백 명 있었는데. 아유 말이 안 되지. 네. 그러게요. 갑자기 열받네? 근데 아니 그때 갑자기 열받네? 진짜. 근데 아니 그때 잘 지내니? 관계자들은 잘 지내? 생겼었어요. 가사 나왔네. 가사 나왔어. 네. 잘 지내니? 진짜 맨발로 입지를 다져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서. 근데 제 이전에도 이제 막 그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있잖아요. 막 에픽하이 형들도 있고 다듀 형들도 있고 리사 형들도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다 있었기에 그러니까요. 저도 이제 지금 되게 편하게 랩을 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힙합이 이렇게 차트를 다 섞거나 아, 할 줄 몰랐어. 그게 그러니까. 저한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. 네. 이제는 힙합을 내면 이제 막 1등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1등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맞아요.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꿈을 하나 이뤘다고 아.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부흥기에 두 분이 큰 기여했죠. 그러니까. 예,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거는 예, 누가 봐도 이제는 또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영재가 하고 이제 좀 이제 메뚜기 월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, 메뚜기 월드 들어가서 열심히 농산일하고 농산일을 왜 열심히 밭 메고 해야죠.